코. 이제 사진 찍어주세요. 찰칵 찰칵 진짜 찍어. 비바람 몰아치고 내 숨겨진 세상. 자 이제 엄마 얼른 가세요. 맞아. 40분이에요.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이렇게 이제 재우려면 계속 걸어다녀야 돼. 열심히 해봐. 제가 전셋집이라서 못을 박을 수 없는겨 그냥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세워놓는 거치대를 따로 샀습니다. 일단은 당장은 저렇게 쓰는 걸로 하고,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있는 집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로봇 청소기를 이제 제대로 활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청소기 돌릴 일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바닥이 뽀송뽀송하고 깔끔하고 좋아요. 등에 착 기댔어요. 이 등에 착 기대는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큰일 났습니다. 화장실에 빨리 가고 싶은데 잠든 지 한 2, 3분 5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은 내려놓으면 끝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아직 주방 안 했냐 뭐? 아 맛있겠다. 아 새우탕면 먹을까? 쌀밥 지어놓기. 그래 이따가 아내가 오면 바로 같이 밥을 먹지. 지금 빨래가 다 된 것 같거든요? 자 루나 빨래 건조기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소량 극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일정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 먹을 음식, 스트리밍 음식 리스트업 해놓는 게, 제가 멀티태스킹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멀티태스킹을 좀 잘해봐야지 하고 네이버에, 유튜브에 멀티태스킹을 검색하니까 멀티태스킹이 업무 효율을 엄청 떨어뜨린대요. 멀티태스킹을 잘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찾아본 결과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 일을 딱 적어놓고 만약에 하다가 어떤 일이 갑자기 빡 생각나면 일단 적어놓는 게, 이렇게 제가 하던 걸 완전히 끝내고 해라, 이런 걸 어제 배워가지고 이건 멀티태스킹인가? 일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메뉴 선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터넷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약간 흥하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먹었는데, 나만의 색깔을 담아내는 음식? 예를 들면은 그냥 진짜 평범한 집밥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모르겠어요. 맨날 먹다 보니까 뭐 다 어떤 음식을 해도 계속 그냥 좀 뻔해 보여. 막 저조차도 막 엄청 먹고 싶다 이런 게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간짜장이 진짜 먹고 싶어서 간짜장 먹방 그냥 찍었거든요. 그런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의류나가 생각보다 많이 자주네요. 한 1시간은 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보세요? 나 오늘 버피했거든? 근데 유산소 못하고 그냥 나왔어. 잘했어요.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그래. 못하겠어 더 이상. 좋아. 류나 소리가 났어. 까꿍. 류나 잘 잤어요? 쭉쭉쭉쭉 쭉쭉쭉쭉. 아이고
여은이 언니가 겨울왕국 두 번을 보더니 그 크리스토프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는 거야. 알아듣고 틀어졌다. 근데 이걸 막 따라 부르더라. 두 번밖에 안 봤는데. 사랑이란 숲에서 길을 잃은 거죠. 라라라. 그대는 있나요? 진짜 여기서 소리 나서. 엄마 이거 까줘. 맛이 완전 다르다. 식탁에 상자를 가져와 보세요. 왜요? 저기 안쪽에 있는. 이거요? 찍어서 사진 올리면 시계 준대요. 세개 사서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책스 안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과연 열어볼까요? 오! 엄마! 우와, 여은이가 사진 찍어 올린 거 받았구나! 야, 수고해! 오! 발레 하는다, 이거 가져가! 우리 보여줄 때 손으로 그렇게 보여줘. 아빠처럼 따라하는 거야? 아빠 지금 어떤 시간이? 지금 8시 11분이야. 11분이요? 1분 뒤에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여은이를 돌릴 건데요? 혓바닥이에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게 마음에 들어? 아!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왕관이 돌게 있어. 여은이 아빠 사다 먹을래? 사다? 아빠는 어디 먹을까? 아빠는 이거 안경? 안경이에요 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Oh, no. 엄마 여보, 진짜 엄마. 맛있어? 엄마 진짜 맛있다. 맛있어? 정말 예쁘다. 그러니까 한 장씩 찍을래? 아. 영원히 케첩이 좀 많이 들었다. 힘 조절이 안 돼서 그치? 짜겠네. 아빠가 도와줬어요. 배가 빵빵해요? 이거 보자. 아직 얼굴이 좀 커졌나? 커졌나 보자. 커졌어. 아직 안 빵빵한 것 같은데? 여기 커졌어. 커졌어? 여기 튀어나왔잖아, 주주 얼굴. 그렇네. 튀어나왔잖아요.